진심은 아닌데 축구를 그만두고 싶은 순간들이 오더라고. 너무 힘들다. 운동하기 싫다. 축구는 안 해도 살아야 되잖아. 아침은 그냥 허기지지 않게 항상 물 마시고 생과일 주스 마시고 그다음에 아니면 시리얼 같은 거 먹거나 아니면 빵 있으면 빵 먹고 아니면 식단을 막뭐 때문에 바꿨다는 없는데 식단을 조절하는 수밖에 없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지. 좋은 근육을 생성하기 위해서. 물론 모든 게다 병행이 돼야 되겠지만 적절한 운동량과 운동 프로그램과 식단을 얘기하자면 토요일 날 경기를 했다. 그러면 경기 끝나고 나서 탄수화물 섭취를 좀 해주고 그다음에 좀 보조제 같은 걸로 경기 끝나고 프로테인이나 영양제 같은 거를 좀 먹고 비타민도 잘 챙겨 먹고 하고 그다음 날 같은 경우에는 근육의 손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단백질을 많이 좀 채워주려고 하고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는 거야. 경기 전날 같은 경우에는 좀 육식을 좀 자제를 하려고 하고 예민할 때는 이틀 전에도 자제를 했었고 육식을 먹더라도 치킨이나 이런 게 지방이 없는 거를 먹으려고 하고 뭐 그런 것들 있지. 내가 해보니까 나는 영양학을 많이 들었거든. 그리고 여기 와서도 뉴트리션 사람들이랑 얘기를 많이 했고 조절도 많이 했고 한데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있어. 탄수화물의 양과 샐러드의 양과 고기의 양에 기본적인 게 있다고. 기본적인 양이. 근데 무엇보다 몸은 멘탈이 많은 지배를 한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좀 컨디션 관리에 실패해도 음식 관리에 실패를 해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베스트를 끌어내는 게내 철학인데 인생을 살다 보면 축구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매주마다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경기에 나갈 수는 없단 말이야.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러면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멘탈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 특히 우리나라 선수들은 더 심해. 왜냐면 우리나라는 축구가 전부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주입식 그 교육을 받아왔던 시대이기 때문에 더 그렇지. 축구가 전부가 되면 안 되거든. 절대로. 이거 무조건 해야 돼. 너 성공하려면 이거 해야 돼. 현실이거든. 진짜 수많은 사람들을 부모님들 아니면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야. 정답이고 정답 아니건 없는데 어떻게 멘탈을 관리하느냐. 이것도 멘탈도 공부하면 되거든. 유소년들한테는 그게 필요해. 최선을 다해야 될때 최선을 다하고 쉴때 정말 잘 쉬고 모두가 다 성공을 꿈꾸지만 그러진 않거든. 너무 축구에 치여 살다 보니까 진심은 아닌데 축구를 그만두고 싶은 순간들이 오더라고. 내 욕심은 끝이 없고 더큰 선수로 성장하고 싶고 제주나이트일 때는 해외에 나가고 싶고 영국에 가고 싶고 독일에 가고 싶고 유럽에 나가고 싶고 계속 더 성장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 마음처럼 안 되는 거야. 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방법이 틀린 거지. 이런 위기가 왔을 때이 좋은 옵션을 가져가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안 좋은 옵션들을 계속 꺼내는 거야. 부정적인 생각. 오늘 내가 운동장에 나가야 되는데 아 나는 괜찮아. 난 최고야. 난 잘할 수 있어. 오늘도 정말 열심히 해보자. 이런 동기부여를 계속 가졌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운동하기 싫다. 그러다 보니까 슬럼프가 오는 거야. 싱숭생숭 세월을 보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 오늘 훈련하기 싫다. 진심은 아니더라도 진짜 한 1년 동안 축구 안 하고 싶다. 그런 방황의 시기가 있었단 말이야. 축구를 안 해도 살아야 되잖아. 너무 축구 해가지고 여기에 계속 스트레스 받고 에너지를 쏟지 말자. 할때 하라는 말이 있잖아. 야, 할때 하고 쉴때 해. 쉴때 쉬어. 이 조언을 이해하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지. 할때 하고 쉴때 쉬어를 정의를 내 스스로 딱 내기 시작하면 슬럼프가 안 오더라고.